저 이런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일 봄이랑 같이 하면서 봄이 더 지켜줘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저 봄이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. 저희 결혼... 마루야, 그 말은 더 이상 말랬지. 니들은 틈만 보이면 그 얘기야. 사돈 사장님이랑 나랑 되게 안 맞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딱 하나 마음에 맞는 게 그 문제야. 결혼 결사 반대. 그쵸? 난 허락할 수가 없구나. 미안하다. 니들 그냥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. 데이트나 하면서 뭐 젊은 애들이 그러다가 보면 다른 데 눈도 가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. 그 말씀은 애들 앞에서 듣기 민망하네요. 말이 그렇다는 거죠. 둘이 떼어놓으려고 그냥 알아듣게 얘기한 겁니다. 안 그래도 죽고 못 사는 애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24시간을 붙어있으니까 없던 정도 더 생기는 거지. 한 집에 두니까 더 저러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하루빨리 집 알아볼게요. 아니, 그대 가시지는 왜 하필 마루 엄마랑 살림을 차려갖고 일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셨대요? 이게 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애들까지 꼬이게 만든 거라고요. 아이고, 대문화까지 두 분 목소리가 들리는 게 왁작지껄하니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. 어쨌든 얘들 둘이 찢어놓든 갈라놓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 뭉개지 마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이, 거참 미달 씨는 왜 이렇게 야박스럽게... 저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사정을 더 봐주십시오.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, 안사돈. 이 사람 말만 저러지 속마음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. 에?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. 아유, 속 터져 정말. 뭐가 터져 터지긴. 들어가시죠. KBS